반갑습니다. 승입니다. 오늘은 사신속방댁 결투장 동영상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기본 진영을 사용하고 있고 앞쪽에 아킬라 공대표, 그리고 방어 대표는 카르마, 후방 영웅은 클레미스 그리고 크리스, 플라튼을 사용 중입니다. 펫은 각성룰을 사용 중이고 플스는 극방 플스입니다. 극방 플스고 속공만 올려주었습니다. 아킬라는 이제 속속에 신속의 중랄 장신구를 착용 중입니다. 그리고 카르마는 대랄의 기미남 장신구, 이제 신속이죠. 대랄의 신속을 세공해서 착용 중입니다. 그리고 클레미스는 축중랄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신속의 중랄 사용 중입니다. 신속의 중랄 장신구를 세공해서 사용하고 있고, 플라튼도 신속의 중랄 장신구를 세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투장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방대기네요. 방방전만큼은 꼭 피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팔라누스를 사용하던 자리에 크리스를 놓고 사용 중입니다. 야, 시작부터 크리스가 자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자멸을 하고야 말았고, 자, 선 2개빗. 자, 선 2개빗 상당히 좋습니다. 자, 선 2개빗을 쓰면은, 자, 이렇게 이제 상대 클레미스 회수제 버프 3회가 차감이 되죠. 자, 3회가 되는데, 자, 상대 작전명 선물. 자, 이제부터는 크리스가 좀 즉사를 써서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비아니비. 자, 요걸로 일단은 상대 아킬라랑 카르마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잡긴 잡았네요. 잡긴 잡았고. 자, 이제 절멸을 쓰겠죠. 자, 절멸로 일단은 카르마를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아주 끝내주게 카르마를 제거를 했습니다. 자, 클레미스 완벽한 함정. 아, 이렇게 턴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상대 팔라누스가 상태 이상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영광의 나팔. 자, 절멸을 사용하는데, 자, 우리는 아킬라가 소멸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자, 이제 또 2개빗. 오, 여기 속속인데 2개빗이 상당히 잘 씁니다. 이렇게 써도 상당히 좋죠. 자, 이렇게 써도 좋은데. 자, 장막. 자, 이러면 크리스가 다이 하겠네요. 턴감이 두 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멸도의 폭풍. 자, 상대 아킬라 실수했어요. 카르마를 뒤로 날려버렸다니. 자, 이걸로 플라튼과 아킬라를 제거. 제거를 하고, 자, 바로 카르마 스킬. 7개 장막. 아, 플라튼 괜히 앞쪽으로 당겨서 방어력을 올려주는 건 썩 좋지 못한데. 자,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네요. 잘 풀리고 있고. 자, 기안의 화옥. 자, 요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데미지가 미미하군요. 이게 파데미 높은 걸로 아는데, 이제 타수가 없으면은 이제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피해량이 증가하는데도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파괴의 구원. 자, 우린 지금 뭐 아킬라도 다이를 했고 크리스도 다이. 승리의 주요를 키는데, 이것도 힐 쓰지 말고 그냥 스킬 써서 마무리를 좀 하지. 스킬 쓰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야, 또 질질 끄네요. 자, 상대 플라튼 심판 대행. 자, 여기서 카르마 1초만 더. 오케이. 카르마가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플라튼 뻥으로. 자, 운 좋게 승리를 했습니다. 아, 젠장. 또 방대기군요. 또 방대기인데, 자, 요번에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요번에 상대 카르마가 혼자 신속을 착용하고 있군요. 자, 4신속 대 1신속이죠. 4신속 대 1신속이고, 자, 아킬라가 스킬을 저래 썼어도 이거 나쁘지 않아요. 절멸을 바로 쓰면 모를까. 자, 승리의 주요. 여기서 일단 플라튼이 2개빛을 빠르게 써줘야 상대 이제 회수제 버프가 다 차감이 돼서
크리스가 즉사로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올 건데, 자, 절멸. 자, 요거, 자, 제발, 카르마를 제격을 합시다. 아, 사 뺐어요. 자, 상대 강고한 근격. 빠르게 텅감이 들어오는데, 자, 어둠의 속삭임. 아, 근데 이거 자멸할 것 같은데. 오, 즉사가 들어갔네요.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횟수제 두 번 차감을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회차감이 들어가서, 즉사가 들어갔습니다. 즉사가 들어갔고, 네, 상대 클레미스 힐을 쓰는데, 자, 우리 계안의 화옥. 아, 그래. 절멸의 회수제 차감이 있었나? 조금 이따 봐야겠군요. 자, 일단은, 자, 상대가 즉사가 들어가고, 자, 우리 상태 이상이 들어오는데, 오케이, 다행히도 크리스가 상태 이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피해니 빛. 자, 이걸로, 자, 다시 상태 이상이나 먹어라. 역시, 실전도 은빨입니다, 은빨. 오, 근데 상대, 발라노스 버텼습니다. 상면 보석인가? 자, 어둠의 일교 아주 좋습니다. 오야 아주 좋습니다. 지금 팔라누스를 빼고 크리스를 썼는데, 사실 지금 뭐 방덱 보면은 팔라누스를 양력을 안 주고 속속을 다 주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예 속속을 줄 거면 안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크리스를 넣었는데, 야 뭐야 이거. 야, 여기 이제 다 해먹네요 크리스가. 사실 뭐 속속 팔라누스 쓸 거면 아예 빼는 게 낫겠죠. 빼고 크리스를 쓰면은 뭐 공격 잡을 때, 아 근데 턴감이 살짝 아쉬운데, 턴감은 뭐 살짝 아쉽긴 해도 방대기의 취지는 좀 점버죠, 점버 버티기인데, 이렇게 신속 도배하면 공격 상대를 어떻게 버텨줄지는 기대해볼 만합니다. 크리스 아주 활력이 대단하군요. 전판에도 이렇게 쓰면은 아주 좋았을 건데. 지르기 장마, 에 참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쓰게 써서 좀 편하게 보내주지. 자, 근데 팔라누스 선 삼도 보면 다 저런 코스튬을 입고 있네요. 자, 이렇게 와우 퍼펙트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테오 팔라누스 공덱입니다. 테오 팔라누스 공덱인데, 자, 아, 여기서 반격 한 대만 딱 쳐줬으면 좋았는데, 자, 상대 팔라누스 공학 전술, 자, 우리 사신속이거든요. 아, 그래도 뭐 신속에서도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어둠의 일격. 자, 이거 껍데기 도둑이죠? 상대 지금 또 상태 이상 면역이 있기 때문에 아주 껍데기가 작살이 났을 겁니다. 껍데기가 작살이 났고, 자, 섬유의 조율로 껍데기 두 번을 입힙니다. 자, 껍데기는 크리스, 블라튼, 카람바가 적용이 되겠죠? 자, 이런 뻥 터지는데, 야, 이거 크리스, 역시. 자, 절멸. 오케이. 이거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걸로 일단 상대 상태 이상 모조리 삭제를 해버리고, 근데 지금 팔라누스는 만능형이라서 상태 이상 제거가 안되겠죠? 흑익 마늘참. 클레미스 칼퇴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클레미스 저 피어니비 이걸로 모조리 잡아버려. 근데 지금 팔라누스가 제법 버티는데, 지금 에이스 때문에 크리스 생명의 회복이 크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반격으로 조금 버티네요. 자, 사신의 시선. 저 턴감 쓰지 마. 와, 주작이다. 자, 그럼 지는 거 아니야? 말이 나오지 않네요.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이렇게 낮은 티어 분들이 이렇게 방덱을 잡아주니까 전 기쁘네요. 저는 방덱을 싫어하거든요. 녹화하는 것도 분량이 없어서 방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킬라 혼자 뭐 질질 끌고 있는데, 아 잘한다 아멜리아. 아씨, 근데 이거 신속 내기가 이렇게 틀려도 되나? 참 의미가 없구만. 야, 심지어 저 팔라누스 들어간 거는 소위 말하면 상위권 저건 잡덱인데, 이제 뭐 쓰지 않는 덱인데, 야 이거 잘했어요. 뷰티풀. 자, 이건 하나 인정합니다. 저건 완전히 잡덱입니다. 아, 타카까지 들어가고, 타카 쓸 거면 에이스를 그냥 쓰지. 저 이번에도 테오랑 팔라누스가 들어간 공덱입니다.
야, 팔라누스. 대체로 팔라누스 보면은 지금 뭐 다 저런 코스튬을 입고 있군요. 저게 또 인기 코스튬이라고 하는데, 팔라누스. 근데, 이제 웬만한 캐릭터들은 좀 쓸만한 코스튬이 나오면, 야, 이거 데미지 왜 저렇게 세지? 좀 쓸만한 코스튬이 나오면은 사실 그 캐릭터는 시체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지금 팔라누스도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데, 예상으로 방대가 잘 터트리네. 자, 군의 힘. 자, 뭐 타카가 있어서 뭐 회복 그 80%를 감소시키더라도 요즘 또 그 방대기 보면 카르마가 있죠. 카르마 마전 120%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복력, 그 회복 스킬 어지간하면 풀피 회복이에요. 풀피 회복. 자, 근데 크리스 회복은 그렇게 크게 회복이 되지 않는데. 공락 전술. 역시 카르마는 위압을 줘야겠네요. 위압을 주고 방대기에서도 위압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스킬 진짜 하찮게 쓰고 있습니다. 사신의 시선. 자, 강고한 공격. 아, 이거 뭐 그냥 뻥 데미지 그냥 터져버린데? 그 7기 장막으로 턴감. 턴감을 시켰고, 지금 팔라누스가 아직 깜빡깜빡거리는 거 봐서는 아직. 자, 턴감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자, 어둠의 속삭임. 자, 속공. 속공 쳐, 속공, 속공. 아. 이러면 크리스랑 아킬. 오케이, 크리스는 버티긴 버텼습니다. 버티긴 버텼고. 어둠의 일격. 야, 근데 데미지가 뭐 썩 그렇게 좋지는 못하군요. 후깃 마늘참. 여기서 빠르게 파라누스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잔혹한 폭풍. 자, 속공, 속공, 속공. 너 속공 92야, 속공. 속공. 오케이. 공력 전술. 치르기 장막을 쓰겠지. 제발, 자, 여기서 팔라누스가 턴감을 쓰면 안 돼요. 야, 이제 살다살다 이렇게 퇴물덱한테도 틀리고 있어요. 퇴물덱한테. 이건.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그래. 없애라. 방대근 씨를 말려야 돼. 그래, 없애. 잘한다, 뉴비들. 4600이 뉴비, 잘해. 아직까지 팔라누스를 쓰는 뉴비, 잘해. 그랬어. 그렇지. 이야, 이렇게 상대 팔라누스가 우리 방대근을 격퇴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주 뿌듯하군요. 자,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고, 그 승리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테카, 벨진덱이군요. 야, 여기 뉴비들은 팔라누스 빠돌인가봐요. 팔라누스가 되게 많네. 메타가 또 변했나? 자, 승리의 조율. 자, 이렇게 일단은 깍대기를 주고 철새 부하. 자, 칼 섀도가 없습니다. 섀도도 없고 이제 속공이라서 데미지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죠. 강력하진 않은데. 자, 절멸. 자, 저걸로. 역시 아멜리아를 멋있게 제격을 했습니다. 자, 저러면은 약댐증이 사라지니까. 자, 멸두의 폭풍. 아주 나이스 데밍인데. 아, 상대 칼 축복인가봐요. 축복. 축복인가? 피가 그렇게 많이 까진 것 같진 않은데. 선명. 자, 변이비. 역시 카르마는 방대기에서 써도 역시 위압이 들어가야겠어요. 위압이. 위압이 들어가야겠는데, 확실히. 자, 반격도 치고, 기안의 화호. 자, 저는 잡대한테 지면 안 되지. 우리 사신소. 내가 뽑으려고 얼마나, 루비만 써서? 이런, 씨. 이거 완전 뉴비한테 틀리고 내가 이러려고 신속을 뽑았나? 자기감이 드는데. 영광의 나팔. 자, 하찮은 스킬을 씁니다. 하찮은 스킬.
어둠의 속삭임. 자, 속공 치워, 속공. 자, 일단 빠르게 팔라누스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절폭. 잘했어. 야, 뭐? 속공 쳐, 속공, 형. 흑인 만화쳐. 괜찮아, 괜찮아. 자, 크리스가 스킬을 써야 되는데, 크리스가 스킬을 써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오케이. 아, 참. 단악 격풍쳐. 그러면은 아킬라도, 아킬라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굳건히 버티고 있는데, 자, 불멸의 달. 자, 이걸로 죽은 플라튼과 클레미스를 부활을 시킵니다. 자, 흑풍창. 여기서 굳이 탄감을 써서 제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광폭 게이지를 빼서. 아, 이제 못해먹겠네요. 역시 방대건 방대기에요.